26일 오후 방송된 채널 A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한때 핑클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뮤지컬 배우로 전향한 옥주현이 수많은 악플에 시달려온 힘든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옥주현은 뮤지컬 활동을 시작한 이후 여러 악플로 자신을 비난받아왔다며 무대에 서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져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악플로 자신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느낀 옥주현은 일하는 동안에도 개인적인 고충이 뮤지컬과 공존에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업 실패나 빚 같은 제 개인적인 어려움이 무대에서 떨어지지 않아 괴로웠고 가끔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라고 그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998년 핑클의 1집 앨범으로 데뷔한 옥주현은 현재까지 위키드, 엘리자벳, 레베카 등의 뮤지컬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LG 아트센터 마곡에서